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신성의 겨울 훈련이 준비되고 있는 봉도 청소년 수련원을 찾아왔습니다. 원기 104년 신성의 겨울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련 교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성의 훈련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 현장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시기 전에 감기가 좀 심하게 걸리셨죠? 네, 이게... 네, 감기가 너무 심해서 이 목소리로 네.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증거가 감기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엄불교 중앙총부 교정원 교육부에서 인재발굴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 중에 이제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인재발굴과 관련된 이제 신성의 업무, 오늘 말씀드릴 신성의 업무하고 그다음 이제 교립학교에서 인재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그 법당 교무님들과 함께하는 연수 뭐 기획하고 진행하고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훈련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성의 훈련이 원기 76년, 1991년부터 시작됐다는 그 이야기가 원불교 신문에서 찾아보면 그 기록부터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의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먼저 여쭤보게 되는데요. 신성의 훈련은 원기 76년에 예비교육자 양성학교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예비 교육자, 교육자를 미리 양성하는 준비를 과정을 신성의 훈련으로 한다는 것이 아마 처음의 목적과 그 의미였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계속 그런 의미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기본적인 목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대산종사님께서 그런 법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네. 개교 반벽면 이후에는 교화 이주, 인재 양성에 그러니까 중점을 둬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법문도 많이 해주셨고 이제 미래에는 인재가 없으면 교단이 길이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법문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기 76년이면 그 이후에 네.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법문들, 그 어른들의 말씀을 받아서 이 신성의 훈련이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여름에는 초등학생 신성의 훈련, 뭐 청년 신성의 훈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겨울에는 중학생 신성의 훈련, 고등학교 1, 2학년 네, 신성의 훈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의 조직이 중학생부터 이렇게 쭉 연령대별로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5개 신성의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초등부, 초등학교 신성회, 그 다음에 중학생 신성회, 그리고 고1, 2,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함께하는 신성회, 그다음에 고3 신성회, 그다음 청년 대학생 신성회 이렇게 다섯 개가 지금 교육부 주관 주최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교립학교 그러니까 원창 학원, 네. 그다음 원강 학원 그 신성회가 또 따로 별도로 이제 각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신성회 중에 이제 군종 신성회까지 지금 현재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다섯 개 외에는 간접적인 지원으로 가는 거고 이 다섯 가지는 저희가 이제 주최하고 주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는 전체를 다 하지 않고 네. 처음에는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4학년도 받아줘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현재는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초등학생 신성회를 진행하고 있고 중학생은 이제 중학생 1, 2, 3학년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년별로 고1 학년, 2학년 그리고 이제 3학년을 이제 나눠서 하는데 이제 고3하고 이제 청년 대학생은 실질적으로 저희 그 전무 출신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훈련들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중점을 둬서 이제 분리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면 보통 10살 근방에서 시작해서 네, 11살? 네. 네, 10살. 보통 어린이들이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꿈을 물어보면 나는 교무님이 되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들이 정말 한 해 한 해 거듭해
나가면서 고3을 맞고 또 청년이 돼서 정부 출신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건 정말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신성의 회원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뭐 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든지 수업성적이 필요하다든지 이러진 않을까요? 네. 이제 그건 이제 입학, 학교 입학할 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제 신성의 훈련 이제 자격은 교무님들이 교당에서 신성의 훈련 신청을 해주세요. 이제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신성의 훈련을 와서 신성의 훈련을 이수하고 나면 신성의 회원이에요. 아, 한 번이라도 그 네, 중간에 참여하면? 네, 네. 많이 어렵지 않죠. 훈련에만 참여하면 되는 거군요. 네, 누구나 교무님 추천을 받아서 네, 신청해서 훈련을 나고 나면 신성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나이가 몇 살이고 상관없이 그때부터 바로 신성의 훈련 회원이 되고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생활하게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초등부는 이제 4학년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 대학생은 저희가 그 전무 출신 지원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35살. 네. 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지원이 네. 그 원불교 학과 그러니까 전무 출신 지원하는 나이가 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신성의 제한 나이가 올 수 있는 청년 대학생이겠죠. 신성애가 35살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뭐 생활기록부 뭐 네. 성적은 다 필요 없는데 나이는 좀 네. 필요하군요. 네, 그 너무... 특색이 있어서 네. 훈련해. 그렇군요. 물론 그 이후에도 자기가 전무 출신 혹은 뭐 성직자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네, 길은 그럼요. 물론 있는 거죠. 그럼요. 다른 길도 있죠. 신성애는 전무 출신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그런 청년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 활동들을 예비하시기도 하고 또 조직하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실 것 같은데 어떤 지원들로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이 신성애 훈련은 아마 교육부 업무긴 하지만 이게 아마 전 교단에 제가 출가 모든 분들의 관심의 훈련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예비 교역자 진짜 발굴 그 양성하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 구성되는 거 보면 그 교육부에 많은 유경 사업 회원님들이 계시고 장학 회원님들이 계세요. 네. 이제 많은 장학 회원님들이 모아주신 정재로 그 저희들이 지금 훈련을 모든 것들을 하고 있고 훈련을 한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훈련을 또 날 때는 우리 그 유경 교육기관 그러니까 대학원 대학교 그 다음에 영산 선학대학교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네 그 에서 예비 교무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자로 활동을 해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해 주셔서 지금 이런 신성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원기 104년 신성회 훈련이 지금 셈이시긴 합니다. 12월 27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신성회 훈련, 고 1, 2학년 신성회 훈련을 나눠져서 시기를 좀 달리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신성회는 오늘 그러니까 12월 27일부터 그다음 12월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고요. 중학생 신성회 훈련은 1월 4일부터 1월 6일까지 2박 3일 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서울 봉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통 신성회 훈련이 중앙총부 익산성지에서 네. 보통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네. 올해 특별히 서울 그리고 서울 성적지 봉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네. 이루어지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신성회 훈련이 특색이 있는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항상 성지를 택해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영산 성지, 익산 성지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통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서울을 생각하게 된 것은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원기 9년부터 이게 열반하시는 원기 28년까지 19년간 정말 다른 성지 외에 정말 많이 다녀가신 곳이 네. 서울이에요. 네. 요즘에 이제 원문화 해설단이 서울 성적지를
개척해서 이제 한다는 소식도 듣고 해서 네. 왜 대종사님께서 그 짧은 시간 거의 20년이잖아요. 그 20년간에 100차례 거의 100차례 이상의 이 서울을 다녀가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셨던 곳을 한 번 정도 다녀보는 것도 우리 신성 회원들한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서울로 일단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서울 성적지에서 네. 올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서 아 이런 것들을 우리 신성의 회원들이 맛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종사님께서 수차례 다녀가시긴 했지만 이 장소에 가면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 이 장소에 가면 이런 걸 배울 수 있어. 라는 계획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성적지 순례는 우리 서울교구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원문화 해설단 그 선생님들이 다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미리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경험을 하면서 느낌이 아, 이 장소를 가면 의미 부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 자리를 이 길을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오시면 이 길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니셨다라든지 아니면 이곳에서는 어떤 법문을 해주셨다라든지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대종사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해 주신 네. 내용 이거를 경전으로만 접하게 되는데 그 성적지 한 곳 한 곳을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신성회원들이 그곳에 갔을 때 그걸 느끼지 않을까. 아,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서 또 해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도 대종사님 이 길을 걸으셨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아요. 느낌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서울에 살고 있는 교도들은 영산성지를 간다든지 익산성지를 갔을 때 아, 대종사님이 여기 계셨고 여기서 대극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록새록 샘돋는 것들이 있는데 네, 서울 성적지 또한 그런 감흥들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거란 생각도 듭니다. 이번 신성의 훈련의 주제와 목표를 전무 출신 꿈을 키우고 서원을 세우자라고 주제를 삼으셨고 새로워지는 자신 맛보기라고 훈련의 목표도 삼으셨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성의 훈련의 기본 주제는 항상 똑같아요. 전문 출신, 꿈을 키우고 서원을 세우자. 이거는 이제 계속 신성의 훈련 때마다 똑같이 가는 주제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목표는 그때 이제 저희가 기획하는 훈련에 따라서 진행하는 우리 그 진행팀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의논을 해서 이제 목표도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약속들도 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해진 목표가 이제 새로운 자신 맛보기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가 더불어 함께 사는 보람 맛보기 그다음에 하나로 함께 사는 기쁨 맛보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담긴 의미가 이제 첫 번째는 새로워지는 자신 맛보기는 스스로를 보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가 좀 더 나아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첫 번째 이제 목표를 새로워지는 자신 맛보기라고 정했고 두 번째 이제 더불어 함께 사는 보람 맛보기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봉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또 노숙자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하루를 계획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을 하는 사이에서도 일반 사람들과도 정말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속에서 느껴지는 이제 보람 이제 하나로 함께하는 기쁨 맛보기는 저희들이 이제 신성회원들이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만나서 모이거든요. 이제 같이 훈련을 2박 3일 나게 되는데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다 다른 환경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주체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아서 팀으로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네. 이제 힘든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같이 서로 의견도 조율해가면서 화합해가면서 하는 것들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로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자 하는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네, 물론 대주제가 전무 출신 꿈을 키우고 서원을 세우자라는 대주제가 물론 있습니다만 훈련의 목표를 놓고 보면
누구나 이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로 또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3시부터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데요. 네.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지, 어떤 훈련들이 거쳐지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일자별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첫째 날에는 결제식으로부터 시작되겠죠? 네, 첫째 날 이제 3시부터 저희가 이제 결제식 시작을 해요. 이제 결제식 때 결제식 그 법문 겸 특강으로 마음 공부 특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2박 3일 동안 훈련을 하면서 진짜 밖으로만이 아니라 스스로 내 마음 공부, 내 마음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훈련들이 잘 되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잘 써야지 되기 때문에 그 마음 공부 특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후에는 저희들이 다음 이 둘째 날 하루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단별로 하루를 디자인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각자 이제 저희가 정해준 성적지 순례, 서울 성적지 순례와 봉사활동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시간을 전부 다 함께 계획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단별로 모여서 네, 단별로 네, 단 선생님들과 단원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맞게 단에 맞게 이제 주체적으로 훈련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아 그러면 단별로 자기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주도할지를 스스로 계획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둘째 날 있을 봉사활동에 이제 저희들이 방문하게 될 곳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무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교무님을 모셔서 그 전체적인 내용도 듣고 이제 그 자리는 이제 저희가 신성의 훈련을 할 때마다 목적하는 것이 원불교 알기, 그 다음에 전무 출신의 삶을 좀 알아보자라는 데 이제 좀 취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훈련 때는 정말 그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시는 교무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무님을 직접 모셔서 그 교무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하는 그 특강으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불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둘째 날은 저희들이 아침을 먹고 이제 좌선하고 뭐 이거 기본 일정 일과는 다 똑같이 진행이 돼요. 좌선하고 청소하고 아침 식사하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어제 이제 전날 계획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적지 하는 시간 그 시간에만 그 장소로 모이고 봉사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장소로 모여서 봉사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각자 계획했던 또 하루를 보내고 또 이제 저녁 연불 시간에 맞춰서 또 같이 모이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무 출신의 삶을 조금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신성의 또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양한 교무님들의 삶을 보여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서타원 박정수 교무님 세상 봤던 이야기 영상을 한 시간 정도로 해서 보여주는 시간을 갖고 단모임을 또 가지면서 그 전날 있었던 하루 디자인에서 지내고 왔던 그 하루를 같이 정리하면서 미니 영상으로 이제 각 단별로 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작을 한 것을 다음 이제 결제식 때 같이 감상담을 나누면서 보여주고 어떻게 다른 단들이 하루를 살고 왔고 어떤 감상을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해제식을 하고 훈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박 3일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5박 6일 같은 타이틀한 꽉 찬 프로그램들이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 전무 출신을 꿈꾸는 서원의 밤을 첫날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물론 있고 아침에 좌선하고 청소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전무 출신의 삶을 체험해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아마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이긴 하지만. 일단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담당하고 계시는 교무님께서 정말 오랜 세월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 노숙인들 정말 우리 사회로 말하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이라고 봐도 되는 곳에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대종사님 그 법을 실천하면서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하고 우리가 그 삶을 조금 체험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성공의 노숙인 센터를 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교무님께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혼자 하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네. 이제 종교 각 종교들끼리 이제 연합을 해서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교류를 많이 하시는 성공의 그 신부님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셔서 이제 그쪽에 이렇게 봉사를 해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쪽에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교 연합적인 내 포커스를 맞춰서 또 그렇게 또 활동을 네. 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 서울역 앞에서 빨간 밥차 또 이 노숙인들을 위한 그 무료 급식 봉사를 해주시는 우리 본공회 회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정말 신성회 회원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전무 출신 교무님이 되고 싶은 건 맞는데 그럼 내가 왜 진짜 교무님이 되고 싶은 거지? 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화두가 생기고 또 그것을 서원으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이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야외 활동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비 교무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올해는 하루 먼저 오셔서 이 성적지 답사도 미리 다 해보시고 현장을 미리 한번 다 불러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눈치채지 못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고 계셨나요? 꼭 이번 신성의 훈련뿐만이 아니고 항상 모든 신성의 훈련에는 진행자 훈련이 항상 2박 3일 앞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본 훈련, 신성의 훈련 전에 2박 3일로 신성의 진행자 훈련이 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의 훈련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같은 경우는 둘째 날 훈련이 그 내용이 성적지 순례와 그 봉사활동이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뛰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제 1박 2일로 줄여서 아, 짧게 그렇군요. 온 거고요. 올해 훈련 줄었던 거군요. 짧게 왔고요. 네. 이렇게 진행자 훈련을 미리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예비 교무님들도 학생 배우는 입장의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배우는 역할도 돼요. 저희가 이렇게 기획도 해보고 같이 회의하면서 진행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비 교무님들도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 가지는 진행자 훈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의 역할로 이 2박 3일 신성의 훈련을 정말 원만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빈틈없이 다 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자 훈련 동안에 그 역할들을 다 해요. 그 일들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기획회의는 전부터 계속 하지만 이 시간에 모여서 그동안 준비하고 기획했던 그 훈련들을 다 전체 진짜 하는 것처럼 모여서 해요. 진행을. 저희들 이게 진행팀 진행자들끼리 모여서 하고 거기에서 각자 피드백도 받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해서 이제 완성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진짜 훈련에 임하게 되는 거죠. 예비 교무님들은 특히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신성의 훈련의 근간에 참여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굉장히 중간 역할을 많이 해 주실 것도 같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비 교무님들이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나면 아마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감상들을 말하던가요? 진짜 우리 예비 교무님 중에 현재 작년에는 신성회원이었는데 네, 지금은 예비 교무로 진행하는 교무님도 있어요. 예비 교무도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되게 남다르잖아요. 학생이었다가 지도자였다가 하는 그런 과정. 근데 또 역할은 다르거든. 정말 다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얻어지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이번 104년 신성에 서울로 와서 처음 하게 되는데 우리 예비 교무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래요. 모든 신성회를 할 때마다 내가 참여했을 때와 진행자로 했을 때 새롭게 알아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다 이런 이야기들을 감상으로 많은 얘기를 해요. 아, 몰랐던 거, 내가 그리고 그냥 머리로 알았던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 그 진행자들이 각 학교가 달라요. 학교가 예비 교무들이 영산 선학대에서도 있고 원광대학교 그렇죠. 원불교 학과 예비 교무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서원을 세우고 출가를 했지만 다른 곳에서 또
살고 있거든요. 네. 지내다 보면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율해가면서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얻어지는 것도 많다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도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막상 지도를 받는 입장과 지도를 하는 입장은 정말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체득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게 또한 전무 출신이 돼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제가 전무 출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피상적으로는 물론 학과에 진학하고 그리고 대학원 진학하고 이렇게 졸업하고 나면 교무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과정을 매우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무님께 그 부분을 좀 여쭤볼 텐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교무님께서는 신성회 훈련에 참여하신 신성회 회원이셨나요? 네. 저도 고등 신성회를 다 네, 고등학교 시절에 신성회 훈련을 나고 그리고 출가해서 교무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어찌 보면 다니던 학교에 네. 선생님이 되신 경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올해 출가 서원식에서 그 김재원 교화부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인생에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이 생과사를 결정하는 순간과 젊은이가 전무 출신이 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참 어려운 순간일 거라고 그 출가 서원식에서 첫 말씀을 떼주신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래도 전무 출신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막상 학과에 진학해서 이젠 정말 이 길을 가야 된다. 평생 내가 이 길로 정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을 때는 조금은 어떤 마음에 좀 이런 것들이 생기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꼭 출가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사회에서 사는 사람도 어떤 일을 선택해서 살더라도 그 일을 할 때 항상 고비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걸 넘어가는 과정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출가자나 아니나. 그 대신 이제 나를 더 많이 내려놔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출가를 서원을 세우고 좀 와서도 와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런 고민들은 생겨요.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고민하면서 크거든요. 네. 그 과정과정이 밟아 나가면서 고민도 하고 진짜 이게 정말 바른 길인가도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교무가 됐을 때는 그런 고민하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정말 계속 직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고민은 하게 돼요. 고민은 있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신성의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맛보고 체험해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먼저 해보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해결점도 찾아보는 것이고 충분히 그 고민이 성장하고 숙성했을 때 정말로 출가를 선택할 수 있는 옳던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참 신성의 훈련이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교도분들께서 전무 출신은 아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과정들은 있는데 실제로 어떤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시간은 또 얼마나 걸려야 하는지요? 이제 기간만 일단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간사가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로 생각하면 여자 학생이 출가 서원을 세워서 학교를 들어가서 교무가 되기까지는 이제 8년 정도 걸리고 이제 남자 학생 같은 경우가 출가 서원을 세우고 교무가 되기까지는 10년 군대까지 이제 있으니까 네. 그 기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간사 기간을 안 거치고 오는 경우도 많아져서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단축될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긴 편이죠. 네. 긴 편이고 처음에 이제 서원을 세우고 네. 출가를 하겠다 마음 먹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지원서를 내요. 교육부에 네. 네. 교육부에 이제 추천 교무님 추천을 받아서 네. 대신 그리고 교육부에 이제 원서를 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과정을 거쳐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심리 검사도 보고 그 다음에 면접까지 해서 승인이 되면 네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면
학교를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아, 그냥 입학되는 게 아니었군요. 네네네. 어. 교육부의 그 네. 과정을 미리 거치고 이제 영산선학대학교나 아니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제 편입한 교우들도 있긴 하지만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부 과정 중에 이렇게 학기마다 이제 진급 심사라고 해서 그 매 학기 심사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진급도 하고 학년이 올라가는 거죠. 진급 못 하게 되면 학년이 못 올라가겠군요. 이제 네 그런 여러, 경우도 있군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학부를 마무리할 때 1차 5급 교무 자격 검정이라고 하는 고시, 저희가 일명 말하는 고시를 보게 돼요. 네네. 1차 교무 고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 보고 나서 그 시험에 합격이 된 사람에 한해서 대학원 진학 자격이 네 주어져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학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원 대학교에서 또 똑같이 학부처럼 이제 진급 심사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2학년 마무리가 되면 2년간의 마무리가 되면 또 2차 5급 교무 자격 검정 시험을 봐야지 출가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출가하면 교무가 되는 겁니다. 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전문 출신이 되기 위한 학업의 과정은 마음을 닫고 영을 닫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되는데 훨씬 학문적인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시험을 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길로 매진하셔서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그 과정이시잖아요. 많은 다른 젊은이들이 다른 것들을 향유할 때 그 부분은 제쳐두시고 정말 매진하는 과정을 8년씩 혹은 10년씩 거쳐가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질문이 좀 마지막이긴 한데 그렇게 고생하셔서 혹은 노력하셔서 전문 출신이 되신 이후로 아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많으셨나요? 결론은 예. 결론은 예고요. 근데 제가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이제 학교, 일반 학교, 이제 뭐 중학생교나 고등학교 때 동창들이 질문을 해요. 교무하니까, 출가하니까 행복하겠지라는 얘기를 질문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이런 출가의 삶을 살면 행복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항상 대답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삶을 사니까 늘 행복해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살면 늘 행복하진 않은데 그 행복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도 그 행복감으로 다 안을 수 있을 만큼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4년 차인데 많은 시간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면 살수록 네, 살면 살수록 좋은 그런 네. 이게 교문 것 같아요. 원기 103년의 마지막을 정말 치열하게 보내고 계시고 원기 104년의 처음을 정말 새롭게 치열하게 또 맡고 계시는 곳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새해를 맞고 지난해를 보내는 이 과정은 많은 감상이 교차하는 순간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정말 우리 원불교 인재들을 양성하시고 그분들이 전문 출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드릴 거란 생각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가 좀 편해지실 때 한번 더 말씀 나눴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